제가 디렉터가 되고 나서 5차 전직 이후로 사실 아케인 심볼이라든가 어센틱 심볼 그리고 코어 젬스톤 쪽 관련해서는 과금 요소를 1도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. 성장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밍을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 획득하거나 교환을 통해서 획득하거나 일일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하고 매소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지 이 부분을 뭐 캐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쭉 따라갈 수 있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캐시를 통해서 한 번에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따라갈 수 시간을 들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게 가져갔던 부분들이고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부터 사실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. 일반 월드의 정체성이 교환 불가가 돼야 되고 뭐 캐시로 모든 게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5차 전직 이후의 성장 방식은 일반 월드에 적절하지 않고 리부트 월드에 적절한 성장 방식이 됐어야 되고 5차 전직 이후의 것들은 그냥 심볼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시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게 일반 월드에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의 2016년부터 이제 이어져 가는 그냥 메이플 스토리의 성장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디렉터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이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용사님들이 뭐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결국은 이제 게임은 게임으로 많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. 결국 게임이 재밌어야 하는 부분들인 거고, 메이플 스토리가 게임으로서 이제 재미 요소에서 그 부분에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말 뭐 항상 저희는 부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제 용사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재미가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이제 재미를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. 사실 MMORPG가 사실 지금 대세 장르도 아니고 뭐 솔직히 대세 장르가 아니잖아요. 대세 장르도 아니고 10대라든가 이제 뭐 10대 유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고 네.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, 그런 장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좀 게임은 게임답게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 게임의 재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가고 있고요.